셜록 홍즈 제작 KDBS 본 내용은 실제 지명과 인물과는 관계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난 이야기, 홍주와 은서가 싸운 다음 날, 홍주는 은서의 연락을 기다리지만 은서는 홍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느낀 홍주는 은서를 기다리기를 단념하고 사라진 221번방을 찾기 위해 움직인다. 본래 221번방이 있던 자리에는 두 점의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가 그린 그네란 작품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 안트완 왁토가 그린 시테라 성으로의 여행이라는 작품의 벽에 걸려있었다. 3층에는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작곡한 음악 교향곡 베네치아나가 흐르고 있던 방이 존재했고 그 방 안에는 AS라 적혀있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 고양이가 한 마리 방을 거닐고 있었다. 곧바로 4층에 올라간 홍주. 4층에는 은서의 방이 있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은서에게 홍주는 직접 은서의 방 초인종을 누른다. 어제와 확연히 다른 반응에 홍주는 의아했지만 홍주는 곧바로 은서에게 사과를 한다. 사과를 받은 은서는 홍주에게 허덕순에게 받은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그 안에는 천재가 죽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축하해야 한다. 그가 살아있을 적에 사람들은 우리 같은 작자들에게 빵 한 조각 던져주는 것 이상의 관심을 안 보이지 않았던가 라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 셜록 홍주 마지막 이야기 221번 방의 비밀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정리해보자면 두 점의 그림과 교향곡 베네치아나 그리고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 대한 말이네요. 그렇지. 두 그림은 로코코 양식이 유행했던 시절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리고 로코코 양식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고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와 장 안트완 와토 두 사람 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면 프랑스와 뭔가 관련이 있단 소리인데 근데 그거 확실해? 뭐가요? 그 두 그림이 221번방을 찾는 거랑 연관이 있는 게 확실하냐고. 그야 당연하죠. 본래 221번방에 있던 자리에 걸려있던 그림들이니까요. 안토니오 살리에리와 프랑스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살리에리는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활동하고 사망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넘어가서 생각할 건 모차르트인데 덕순 아주머니께서 주신 편지의 내용은 모차르트와 관련이 있었지. 네.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유럽 각지를 여행했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아버지와 함께 곡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살리에리와 대립하면서 곡을 써나갔고요. 그러면 어렸을 때 갔던 프랑스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어렸을 적에 모차르트는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쓴 곡도 수십여 개. 두 점의 그림은 모두 프랑스를 나타내는 지표. 그렇다면 모차르트와 프랑스를 연결할 수는 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곡은 교향곡 D장조 파리. 홍주야? 파리는 제 31번 교향곡. 그렇다면 31번 방? 아니야. 이 집에 31번 방은 없어. 25번 방이 내가 본 마지막 방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저... 홍주야? 파리는 1778년에 작곡했어. 그러면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인가? 생각해보자.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아니야. 18세기 초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그리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아니야. 모두 아니야.
조용히 좀 해봐요.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 왜요? 그게 내가 도와줄 일 없어? 아까부터 눈만 감고 있길래. 없어요. 필요하면 말할게요. 아무튼 지금은 없어요. 그렇구나. 조금 놀랐던 게 누나가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덕순 아줌마가 준 종이에 적힌 글이요.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공부를 해서 아는 건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요? 이런 건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사실 옛날에 모차르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을 본 적이 있거든. 그거 보고 관심이 생겨서 조금 찾아봤었어. 그렇군요. 옛날엔 밖에도 자주 나가시고 그러셨나봐요. 숨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취미는 바뀌는 거니까요. 옛날엔 밖에서 뮤지컬 보고 영화 보고 그러는 거 좋아했고, 뭐 지금은 독서?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 사람은 바뀌는 거니까. 얘기 안 해주실 거죠? 누나를 이렇게 바뀌게 한 그 과거의 사건. 얘기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꺼내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라서. 그럼 형은 알고 있어요? 아마? 왜? 물어보려고? 그 사람한테 물을 바에야 제가 직접 찾아내고 말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아, 됐어요. 그만 221번 방이나 찾으러 가요. 어? 어딘지 알았어? 아니요. 하지만 뭔가 단서가 있을 법한 곳이 한 곳 떠올라서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거기가 어딘데? 좀 전에 말한 것들 말고 특별한 게 뭐 없었다며. 언제나 볼 때마다 특별한 곳이 한 군데 있긴 한데 그걸 잊고 있었네요. 누나도 아는 곳이에요. 따라와요. 잠시만. 그러니까 여기는 덕순 아주머니네 방 아니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주 그냥 대놓고 있었는데 이걸 놓쳤네요. 저기 나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단서들, 저는 그 단서들이 221번 방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야? 두 점의 그림, 교향곡 베네치아나, 그리고 쪽지. 이 세 단서들이 가리키는 건 바로 덕순 아줌마예요. 덕순 아주머니라고? 왜? 그건 아마 아줌마의 방이 답해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6, 3, 0, 8, 2, 4. 아주머니 방 비밀번호도 알아? 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젠 알았네요. 어떻게... 버튼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문 때문에 더러운 거 보이시죠? 이게 비밀번호예요. 그러면 순서는? 순서는 어떻게 한 거야? 인간들은 익숙한 걸 안전하다고 느껴서 뭔가 중요한 일에 가장 익숙한 걸 자기 주위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더러워진 버튼들은 0, 2, 3, 4, 6, 8, 총 6 숫자. 이제 감이 오지 않나요? 글쎄... 6자리 숫자. 가장 익숙한 거. 연, 월, 일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숫자들은 생일인 걸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날일 수도 있고. 거기까진 별로 안 궁금하네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막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안 되죠. 하지만 이번 건은 예외적이니까 그냥 들어가요. 안 돼. 허락을 받아야지. 혹시 안에 계실지도 모르고. 없네요. 그냥 들어가는 게... 그럼 전화로라도 말씀드려야지. 함부로 남의 방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시간 아까운데. 알았어요. 대신 누나가 해주세요. 제가 덕순 아줌마 번호가 없어서. 알았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은서예요. 그래, 은서야. 무슨 일이니? 그게...
아주머니 방에 들어가도 되는지. 내 방? 아, 그래. 상관없단다. 대신 너무 어지럽게 놓치는 말고. 여유가 되면 고양이들 간식도 좀 부탁할게. 혹시 홍주랑 같이 있니? 아, 네. 같이 있어요. 그래, 알겠다. 뭐 다른 별일은 없고?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아주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어. 어지럽히지만 말고 여유가 되면 고양이 간식 정도... 어? 홍주야? 홍주야? 일단 덕순 아줌마의 방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곳은 진열장. 덕순 아줌마가 모아두는 클래식 음악 컬렉션이다. 그 안에 분명 221번 방에 대한 힌트가 있다. 아, 일단 18세기의 모차르트 음악부터 시작해야겠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찾는다. 어? 이건 뭐지? 진열장 안에 있는 CD 케이스들을 드러내다 보니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게 힌트인가? CD 케이스들을 다 드러내자 정체불명의 그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금고? 꽤 오래된 다이얼식 금고네. 지하철 보관함이 더 안전할 정도로 구식이구만. 덕순 아주머니의 방은 이사할 때 이후로 처음 들어가 보는 방이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방은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다. 마치 유럽의 귀족이 살만한 저택의 2층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주머니네 방은 들어서자마자 거실이 있고 그 양옆으로 통로인지 복도인지 모를 길이 하나 나 있었다. 그리고 복도에는 이니셜이 적혀있는 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복도는 계속해서 꺾여져 마치 미로를 돌고 있는 기분이었다. 홍주를 찾기를 포기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고양이가 소파에 앉아있었다. 어, 안녕 귀여운 양이네.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 못 봤니? 갑자기 소파에 누워있던 고양이가 펄쩍 뛰어내려 어디론가 향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몇 걸음 가다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고양이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문이 열려있는 조그마한 틈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한 방을 찾았다. 홍주야? 여기 있어요. 뭐하고 있는 거야? 설마 너... 쉿, 조용해요. 지금 소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건 엄연히 범죄라고. 그럼 누나는 공범이겠네요. 내가 왜 공범이야? 크야, 누나도 나랑 같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공범이 아니라 목격자지. 금고에서 손 안 떼? 괜찮아요. 제 생각엔 이게 마지막 힌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덕순 아줌마가 뭐래요? 말 돌리지 말고. 너가 생각하는 단서가 아니라 덕순 아주머니에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면 어떡해. 다른 사람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서 보고 그러는 게 취미야? 취미는 아니지만 뭐 필요하다면 한다는 주의라.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221번 방을 찾은 후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들고 오라고 하시기도 했었고요. 여긴 221번 방이 아니잖아. 여긴 WB라고 적혀있는 곳인데? 여기 맞아요. 들어보세요. 1767년에 작곡된 람바호라는 곡이에요. 그때 당시 모차르트의 나이는 10살. 프랑스 파리에서 천재 음악 소년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된 곡이죠. 그리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싫어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모차르트를 싫어하는 이유는 모차르트의 천재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누나가 말해주셨던 그 글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싫어했던 이유는 모차르트의 방탕한 행실과 사람들을 향한 오만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좀 전에 두 점의 그림 기억하시죠? 18세기 로코코 양식의 그림들은 귀족들의 방탕한 행실들을 비꼬아서 만든 그림들이 많아요. 그 두 그림들 역시 그렇고요. 두 번째 단서, 교향곡 베네치아나. 이 또한 살리에리가 쓴 교향곡으로 이후에 모차르트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혹평을 받았어요. 세 번째 단서는 누나도 아시다시피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결국 이 세 단서는 모두 모차르트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초아 모차르트. 그런데 모차르트 음악이 있는 방이 그럼 221번 방이라는 거야? 누나, 혹시 쾌헬번호라고 아세요? 쾌헬번호? 1862년 루트비 폰 괴헬이 작성한 모차르트 음악 목록 번호예요. 모차르트의 작품 이름을 보시면 꼭 뒤에 K점 숫자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쾌헬 번호예요. 이 음악은 쾌헬 번호 221번 교향곡 지장조 람바헝입니다. 그래서 221번 방은 여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무언가는 아마 여기 들어있는 거겠죠. 이상으로 셜록 홍주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배지훈, 진홍주 역의 김주성, 도은서 역의 조진주, 허덕순 역의 김민정이었습니다.